다시 불붙은 코로나 확산세에 이미 예약해 놓은 모임 그대로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식당가를 취재해 보니 이미 하나둘씩 예약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연말 대목이 사라질까 식당 사장님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기록하며 다시 초비상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트였던 식당들도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잇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소 회식 손님이 많은 이 고깃집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에도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두 팀이 예약이 들어왔는데 7명씩이랑 8명씩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하신 감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3건 정도가 취소가 됐고요. 인원도 10명까지 왔었다고 치면은 요즘에 예전처럼 4분, 6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비싼 물가에 사놓은 재료도 걱정입니다.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셔야 되니까 손님이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하고 예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제 고기도 많이 해놨는데 좀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시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삼삼오오 모이는 그런 자리들이 최근에 네. 다시 있는데 저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불참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와의 접촉 이런 것 때문에 네. 자가격리 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약속을 굳이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안 잡고 싶은 마음이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말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감염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공공기관부터 모임 자제를. 다시 고개 든 코로나 확산세에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